밸런스 도구입니다. 밸런스 보드를 이용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할 때 양발을 뗐다 붙이면서 연습을 하는 건데요. 무조건 클럽보다 체중이 먼저 이동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체중이 이동되는 것을 느끼면서 양발을 뛰지 않고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체중이 이동되는 것을 느끼면서 실제로 공을 치는 것처럼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체중이 이동되면서 강력한 비거리가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밸런스 보드를 사용할 때 소리가 나거나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코르크 매트를 같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미끄럽지 않고 소리도 방지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연습을 하실 수가 클럽 헤드를 던질 줄 알아야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비거리가 느는데, 그러려면 빈 스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로프가 달린 스틱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잡아보니까 진짜로 골프 프라이드 그립에 되게 쫀쫀하게 그립이 잡혀요. 진짜 골프채처럼 천천히 밑에 있는 무게감을 느끼면서 50% 힘으로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응이 될 때 100% 힘으로 휘둘러 보는 거죠. 여러분도 모르게 비켜서 있어야 되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비거리 향상을 하고 싶은 우리 모든 골퍼분들 얼른 들어오세요. 오늘 루키루키의 첫 라이브 방송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윤성이고요. MC 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퇴근하고 다들 집 가고 계시는 시간인데 이렇게 방송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네. 불금이잖아요. 네. 아, 불금에는 여러분들 클럽 말고 골프 클럽을 들고 스크린 연습장으로 골프 연습장으로 너무 좋죠.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맞아요. 아니 사실 요즘에 뭐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골프 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엄청 많죠. 저도 입문한 지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왜 그렇게 비거리가 안 나고 왜 그렇게 공이 안 맞는지 정말 너무 속상해서 저는 라운딩 가서 카트에서 운 적도 있단 말이에요. 라운딩 가서 카트에서 울었다고요? 울었어요. 아. 정말 울었어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부터 루키루키의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달라요. 이 임팩트부터 해서 레깅 그리고 몸통 회전까지 정말 큰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도구라고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제품 세 가지를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근데 오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쇼핑 라이브, 특히나 이 라이브 방송할 때 그런 묘미가 있죠. 바로 뭐예요? 이벤트. 이벤트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알림 그리고 첫 구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3,000원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더 대박인 건 뭐냐면요. 중복이 됩니다. 3,000원 원래 중복 안 드는 줄 그쵸?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업체의 실수다. 빠르게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저희가 정상가 5만원 이상만 구입하시면요. 전부 다 무료 배송으로 집까지 안전하게 바로 보내드릴게요. 무료 자, 배송. 빠르게 다음 이어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퍼팅 매트. 집에서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퍼팅 매트를 구매 인증해 주시고 16자리를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무려 세 분을 추첨해서 이 라이브가 끝나기 전에 당첨자 발표를 해서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비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쁘고 이 귀여운 홀컵까지 저희가 증정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고요. 채팅 이벤트. 또 있었어.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지금 알았는데 구매하지 않으셔도 채팅 참여만 하시면 저희가 세 분 추첨 통해서 어때요? 쿨토시. 우와. 아니 굉장히 쫀쫀하고 일단 착용을 했을 때 이 쿨링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사은품인가 싶을 정도로. 그쵸. 근데 보통 이제 토시라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그런 토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은품으로 주기엔 정말 아까운 토시. 네. 바로 팔토시를 여러분들께 또 세 분을 추천해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루키루키의 첫 라이브 방송인 만큼 여러분 채팅창에서 저희와 소통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세 분 꼭 추첨 통해서 이 예쁜 팔토시까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가격 설명 들어갈까요? 네. 자! 자, 첫 번째,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 루키루키 비거리 로프3고요. 특허 등록까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정상가에서 무려 15% 할인된 금액 라이브 특가 38,20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38,200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거는 도니님이 제일 좋아하는 골프스틱이잖아요. 근데 골프스틱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골프스틱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이 로프랑 다르게 네. 골프채 형식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도 똑같이 골프채에 들어가는 그립을 똑같이 들어가고요. 네? 특히나 요거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이 스윙 스피드 그리고 클럽 스피드, 그쵸? 볼 스피드를 조금씩 올리면서 비거리를 네. 조금 더 나가게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하는 맞습니다.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특가 47,20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아,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건데 밸런스 보드예요. 여러분 네. 오늘 밸런스 보드 구입하시면 코르크 저희가 매트까지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오늘 할인할 때 좀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특가 84,200원으로 만나보세요. 84,200원에 이 고급스러운 밸런스 보드를 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단품도 저는 너무 좋지만 밸런스 보드와 스틱 또는 로프를 같이 가져가시면 어마어마하게 골프의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단품으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지금 보세요. 얼마예요? 보드와 로프가 같이 들어갑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가 단품을 15%의 할인율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다면 은 네. 같이 가져갔을 때 얼마요? 라이브 특가 10만 730원인데 무려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여러분. 30%. 네. 근데 아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우리 중복 쿠폰 6,000원 네. 할인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9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라이브 특가 얼마예요? 94,730원. 와, 그쵸. 너무 좋아요. 94,740원. 맞아요. 자, 빠르게 네. 다음 마지막 안내 드릴게요. 저 밸런스 보드와 골프 스틱까지 해서 라이브 특가 11만 60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11만 600원. 와, 박수 한번 자, 쳐주세요. 자, 댕댕이님 안녕하세요. 건우맘맘 안녕하세요. 단톡방에 공유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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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한번 차근차근 소개를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제품은요. 바로 요거죠. 비거리 로프 3. 비거리 로프 3. 네. 무려 숫자 3이 붙은 건 뭐예요? 그만큼 레벨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보다 향상된 기능, 네. 향상된 그런 제품을 여러분께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 로프가 재질 자체가 굉장히 탄트를 묶는 그 재질. 그쵸. 단단한 그런 재질. 강력해요. 웬만해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근데 로프도 좋은데 이 그립 보시면 테니스 이제 그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쫀쫀하고 안정감 있게 그립이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놓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로프를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여러분 힘이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몸통 회전이나 힙턴을 하지 않고 이 채를 팔로 휘두르는 힘을 쳐서 골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로프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체중 이동도 하고 레깅도 하면서 골프를 탁 멋있게 치고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지만요.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구력이 얼마나 되는지. 2년 조금 넘었어요. 2년 조금 넘었는데 네. 아직도 이 스윙의 스피드와 밸런스를 되게 힘들어 하신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너무 네. 어려워요.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좀 열심히 연습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여러분 스윙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때요? 근데 지금 제가 공을 공이 등을 치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집에서 했을 때 잘 됐거든요. 집에서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도니님이 한번 보여주실게요. 지금 이게 등을 맞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야. 이게 지금 아프신데 네, 이게 등을 맞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등을 맞고 있다는 건 뭐예요? 스윙을 다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스윙을 갔을 때 스윙이 가서 등을 맞아요. 등을 맞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파. 그렇죠. 정확하게 스윙하고 돌아줘야죠. 그렇죠. 돌아줘야죠. 달라요. 돌아줘야죠. 끝까지. 어머. 이렇게 돌아주는 연습을 네. 하는 밸런스, 스윙의 스피드, 그리고 밸런스를 연습을 할 수 있는, 리듬감을 연습을 할 수 있는 네. 비거리 로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집에서 연습할 때만 해도 저는 제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고 한 달 동안 이 로프 사용하면서 저는 실력이 좀 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이거 웬일이야. 도니님 보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반스윙, L2L이라 그러죠. 네. L2L로 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은 다음에 요거 바로 다음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요거는 네? 방금처럼 끝까지 갔다가 끝까지 피니시 동작까지 네. 해주는 그런 리듬감 그리고 템포
연습할 때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여기에는 또 특허가 등록이 되어 맞아. 있습니다. 근데 특허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제품이 얼마나 좋길래, 그리고 얼마나 비거리 향상에 도움을 주길래 특허 등록이, 저희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 건데 네. 특허 등록뿐만이 아니라 우리 루키루키의 골프 전문가들이 모여서요 직접 디자인하고 제품 제작까지 한 핸드메이드 제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땀 그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제가 도니님이 스윙하는 거 한번 봤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볼 테니까 좀 체크 좀 해주실래요? 네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 나 너무 떨려. 근데 저 아까 사실 잘하지 않았어요? 아까? 비거리 로프는 중간에 멈추게 되면 등을 때려요. 등을 때리면 뭐다? 잘못됐다. 그렇지! 조금 더. 그렇지! 한 번 더. 끝까지. 그렇죠. 등을 때리면 안 돼요. 저는 로프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로프가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구매해보세요.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스윙의 템포와 스피드를 본인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아, 등을 맞아요. 때리네? 그럼 내가 여기서 힘을 잘못 주고 있네? 그런 느낌들을 체크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비거리 네. 로프. 근데 이 로프 같은 경우가 제가 정말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 게, 제가 힘은 세거든요. 저 힘 세잖아요. 아까 봤죠? 세더라고요. 저 이제 수박 바로 깨요. 근데 힘은 센데 이런 힙턴이나 몸통 회전 그리고 체중 이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쓰고 비거리는 안 나가고 얼마나 속상해요. 제가 아까 카트에서 울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같이 힘만 세신 분들 힘 빼면서 빈 스윙 좀 이 로프 통해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대 몇이세요? 저요? 한 200 조금 넘는데요? 힘이 엄청 세요. 힘은 조금 세요? 힘이 굉장히 센 네. 편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힘이 세다고 본인 스스로 알잖아요? 네. 그러면 이 스윙할 때 힘으로 치려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명히 나보다 힘없고 약해 보이는데 비거리가 더 나가? 그러면 막 자존심 상하고.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스윙 템포와 스윙의 스피드를 연습할 수 있는 요거 마지막으로 네. 스윙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다음 제품으로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잡아주고 나서 그대로 주고 잡아서 끝까지 던져줘야 돼요. 이 끌고 내려오는 레깅 던져. 연습에 그렇죠.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끝까지 템포를 프로 선수 같아. 템포를 주면서 멋있습니다. 최고 네. 최고. 자, 저희가 지금까지 로프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두 번째 제품 우리 도니님이 제일 좋아하는 골프 스틱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골프 스틱은 로프랑 생긴 게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로프와 스틱을 하나로 합쳐서 정말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특히나 요거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인데 거리가 조금 더 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네. 좋아요. 왜냐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스윙의 템포는 일정한데 힘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스윙의 템포가 일정하지 않고 힘이 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 그냥 힘으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냥 치려고 한단 그쵸,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거는요. 그렇게 쳐버리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요 골프스틱 같은 경우는 한번 제품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프 그립에 들어가는 그립을 그대로 여기다 재현을 해놨고요. 네. 골프 헤드를 느낄 수 있게 끝에다가 공을 또 달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을 탁 임팩하는 순간에 손목이 쭉 끌고 내려와서 릴리즈를 동작을 해서 스냅을 딱 줬을 때만 소리가 나요. 네. 근데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러면은 힘 주는 타이밍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는 이 스윙보다 우리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님 영상이 있는데 프로님 영상 보고 한번 다시 와볼게요. 네, 보여주시죠. 우리 프로님들 너무 잘 치셨어요. 저렇죠. 하나, 둘. 우리 다정 프로님이에요. 황다정 프로님인데 와 진짜 저 너무 좋아하는 프로님 중에 하나인데 너무 스윙이 깔끔하고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그쵸? 근데 이게 그 프로 스윙을 보면은 되게 힘을 안 주는 것 같고 편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분들은 그만큼 훈련이 되고 맞아요. 좀 단련이 됐기 때문에 일반 네. 사람들보다 유연성이나 그런 게 월등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골프 잘 치시려면 비거리 많이 나시려면 빈 스윙 정말 많이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앞에 공만 있으면 그냥 냅다 공 치기에 바쁜데 여러분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빈 스윙 많이 연습하세요. 그래야지 비거리 향상되고 안 다치고 골프 오래오래 치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로프 있죠? 네. 로프와 스틱. 이거는 실내에서 가능하게 만든 제품이고요. 맞아요. 일단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해요?
다 집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마 클럽을 짧게 잡고 집에서 연습을 하거나 아이언을 가지고 연습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팀이 부서져요. 정말로 제가 맞아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거랑 우리 고객님 느끼는 거랑 다 동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리뷰 보면 가성비 좋다, 집에서 빈스윙하기 좋다, 연습 전에 몸풀기 좋다, 너무 좋은 이벤트 그 리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리뷰도 한번 확인하시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보통 골프 그립을 이렇게 잡죠. 네. 골프 그립을 잡고 천장이 조금만 낮은 데가 있으면은 천장 그냥, 뚫고 그냥 바로 쳐버려요. 그쵸? 지금 보면은 보이세요 위에? 네. 거의 다 흘랑말랑하죠. 근데 저희가 스튜디오라서 조금 천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백스윙을 해요. 공을 땅 치고 나서 돌아요. 근데 TV 부셔져 있고 옆에 있는 거 막 부시고 그냥 벽 다 긁히고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비거리 로프 그리고 골프스틱은요. 아, 제가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저 이거는 좀 잘하고 싶어요. 네,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볼게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그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골프 그립과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쫀쫀하고 안정감 있게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장갑을 끼지 않았는데도 미끄럽지 않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임팩트. 어때요? 아, 좋아요. 그렇죠. 이게 임팩트 소리 나는 것 때문에 그 맛에 연습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소리를 잘 하셨거든요. 네. 잘 하셨는데. 네. 잘 하셨는데. 오. 여기서 뭔가 소리가 되게 경쾌하지 않죠. 오. 경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힘주는 타이밍을 살짝 잘못 쓰고 있다. 아.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근데 죄송합니다. 저 골프 프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를 들고 가서 L2L만 해도 L2L만 오. L2L만 해도 여기서 그냥 소리가 임팩만 줘도 소리가 난다 이거죠. 공이 가는 방향이랑 돌아가는 방향이 동일하네요. 그렇죠. 우와. 스윙은 일정하니까. 너무 좋겠다. 네, 이렇게 딱딱 소리 나는 걸 경쾌하게 리듬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땀 난다. 네. 아니, 빈스윙만 했는데 땀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나고요. 근데 사실 빈스윙이 좋은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손목이랑 몸의 힘이 풀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헤드 스피드가 빨라진다니까요. 쓸 힘이 없잖아요. 그때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고 헤드 스피드 빨라지면 비거리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건호맘맘 꾸준히 하면 확실히 효과 있겠어요. 스윙이 프로예요.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윙이 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스윙보다도 손이 프로입니다. 여기 손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손을 한번 싹 보시면 굳은살이 우와 굳은살 굳은살이 우와 굳은살 보여드릴게요. 굳은살 자 우와. 굳은살 자 그런데 제가 얼마나 연습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데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손이 이렇게 굳은살이 잡히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안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연습은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을 하냐, 네.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하냐에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이 스윙을 하다 보면은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를 다른 사람들은 3년이면 갈 거리를 저만 혼자 돌아서 가는 거예요. 맞아요. 10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 우리 루키루키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지름길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가격과 이벤트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다음 제품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자, 이벤트 먼저 갈게요. 첫 번째 배너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알림 쿠폰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이시죠? 알림 쿠폰 그리고 첫 구매 쿠폰 네. 3,000원을 여러분께 드리는데 아직도 난 이게 중복이에요. 3,000원, 3,000원이면 6,000원입니다. 6,000원을 할인 받아서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벤트는요. 두 번째는 자, 무료 배송인데요. 정상가 기준 5만원 이상 구입하실 경우 바로 무료로 배송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 구매 인증 이벤트입니다. 구매하시고 구매 인증 번호를 16자리죠.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세 분 추첨을 통해서 네일빗의 이 퍼팅 매트와 홀컵까지 증정을 해 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퍼팅 매트 진짜 고급스럽거든요. 네. 그건 이따가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짜잔! 바로. 제가 아까 차고 있었는데 더워서 뺐어요. 빈 스윙하다 보니까 너무 열이 나가지고 이 쿨토시를 제공해드릴 건데 굉장히 쫀쫀하고 쿨링감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사은품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채팅만 잘 남겨주셔도 소통만 잘 해주셔도 저희가 집까지 안전하게 쿨토시 보내드릴게요. 정말 이 재질 자체가 쫀쫀하게 보이세요? 너무 좋다. 그리고 자국 안 나게 여기다가 이렇게 덧댐 처리까지. 네. 소재도 보들보들한 그런 소재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격까지 좀 안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키루키 비거리 로프3고요. 특허 등록까지 되어 있는 제품으로 15% 할인된 금액 38,200원. 그리고 골프스틱입니다. 골프스틱도 마찬가지로 15% 정도 할인된 금액 47,200원. 와, 47,200원이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밸런스 보드. 밸런스 보드 라이브 특가 84,200원. 84,200원. 아니 근데 단품도 너무 좋은데 세트 구성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트 구성으로 가져가시면 대략 30% 할인된 금액인데요. 밸런스 보드와 비거리 로프3까지 하면 10만 730원. 그렇죠. 30%입니다. 근데 그쵸? 여러분들 원래 가격대로 하면은 밸런스 보드만 구매를 했는데 로프가 따라오는 격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10만 730원인데 여기서 6,000원이 또 할인되면은 네. 94,730원에 무료 선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 네, 마지막으로 밸런스 보드와 골프 스틱까지 해서 11만 600원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오늘 루키루키의 첫 라이브 방송 지금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네. 때는 이제 오늘 첫 방송이라서 이게 중복이 가능하지. 네. 두 번째 방송 이렇게 하면 또 할인 혜택이 조금 줄어들 그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벤트는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저희가 이렇게 뿌리는 거 다들 아시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이 밸런스 보드까지 좀 마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보드가 정말 좋았어요. 한번 갖고 와볼까요? 아, 제가 갖고 와볼까요?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구가 골프 장비 욕심이 많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서 다른 브랜드의 제품의 골프 이 밸런스 보드를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코르크 패드가 없다 보니까 거실에서 치려고 했을 때 미끄러지고 패드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 머리 깨질 뻔했잖아요. 여기 못 올 뻔했어. 근데 머리 깨지는 건 상관없는데 네. 가전제품 부서지면 큰일 나거든요. 아, 넘어지면서. 아, 그쵸. 안 깼어요? 안 깼어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 깼는데 저희 루키루키의 밸런스 보드는 여러분 5mm의 이 코르크 패드까지 증정이 됩니다. 네, 지금 네, 잘 보고 계시네요.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나무가 네? 일반 나무가 아니고 네. 지금 몇 개의 그 겹겹이 100개의 겹겹.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두꺼운 나무로 제작이 됐고요. 네. 굉장히 견고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라인을 잡아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과 이 라인을 딱 대고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 이거 집에서 해도 되냐? 밖에서 네. 해야 돼? 신발 신고 해야 되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미끄럼 방지 패드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미끄럼 방지거든요. 네. 이 미끄럼 방지라서 일반 신발을 신고 가도 미끌려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맨발로 해도 양말 신어도 네, 양말 신어도 미끄러지지가 않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균형을 한번 왼쪽, 잡아볼 왼쪽. 수가 있습니다. 왼쪽, 네. 오른쪽. 여러분 왼쪽. 이런 체중 이동 없이 몸통 회전을 하시면 비거리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체중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 동작 중에 하나고 근데 저는 이 버전도 좋은데요. 자, 뒤에 보시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잔디 버전 있어요, 여러분. 잔디가 굉장히 고밀도로 되어 있고 이 올리브 색상이 조금 고급지잖아요. 엄청 고급져요. 그렇죠. 근데 이 잔디 옵션을 선택하시면 저희가 스펀지 공까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왜 칩샷 같은 거 연습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거 그거기 때문에 여기다 네. 공을 올려두고 치셔도 되고 아니면 그쵸. 여기 올라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을 하시면 네. 돼요. 그냥 이거 배고 자 주무셔도 돼요. 어, 그쵸. 난 보들보들. 그렇죠.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 게 골프는 잔디밥을 많이 먹어라.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것도 잔디입니다. 여기서 주무시면은 잔디밥을 드실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여러분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가시면 되고요. 제가 이 체중 이동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 밸런스 보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밸런스 보드랑 이런 골프 스틱이나 저희 이제 비거리 로프로 같이 사용하시면 시너지가 배가 돼요, 여러분.
네, 한번 보여주셔야 되네. 일단은 이렇게 오른쪽, 왼쪽 체중 이동되는 거를 가볍게 연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골프 스틱을 좀 가지고 갈게요. 그립 갑니다. 제대로 잡아주시고 항상 네.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잡지 마세요. 그립 항상 확인하고 맞아요. 진짜 공 친다고 생각하고 그립을 잡아주세요. 진짜 우리 프로님 같아. 맨날 나 그립 제대로 안 잡아서 혼나는데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지금 템포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까보다 조금 더 경쾌하죠? 네, 좀 더 하세요. 네. 다섯 번만 더, 다섯 번. 자, 그리고 여러분, 짧게 하나, 스윙 연습하지 마시고. 둘. 저 힘들어서 말 안 할게요. 셋. 요 소리를 들려주셔야 돼요. 야! 그렇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멋있다. 하면 되는 거고요. 멋있다. 지금 여러분들 보셨어요? 아까랑 지금이랑 차이점을. 달라요. 이게. 여기서 스윙을 다운 스윙을 해서 공을 땅 칠 때 네. 뭐라 그래요? 벽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에서 벽을 만들면 벽 만드는 게 뭐지? 하면서 막 이렇게 치고 맞아, 막, 맞아. 막 이렇게 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근데 얘는 왼발에 임팩 순간에 힘을 땅 줘버리면 다리가 펴져요. 네. 근데 그 펴지는 이유가 뭐예요? 가운데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나무 때문에 다리를 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벽이 만들어져서 네. 자동으로 벽이 만들어지죠. 벽이 만들어져서 네. 스윙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요거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 L2L만 연습을 해도 네. 충분히 거리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네. 풀스윙 했을 때 볼 스피드와 네. L2L을 했을 때 볼 스피드가 L2L만 했을 때 볼 스피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손목으로 땅땅 쳐주는 땅땅 요것만 해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맞아요. 살짝 톡톡만 쳐주시면 돼요. 맞아요. 이 골프 스틱도 그렇고 저희 비거리 로퍼도 그렇고 사용하시면 저희 백스윙 했을 때 이 레깅 끌고 내려오는 동작을 레깅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는 그 레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코킹이 빨리 풀려서 엎어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공이 진짜 잘 맞으면 멀리 날아가고 안 되는 게 정말 다반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로프나 아니면 이런 그 골프 스틱으로 빈스윙 연습을 하니까 이런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점점 더 그 비거리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이걸 왜 봤냐면은 네. 일단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고급져요. 왜냐면 저희 리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성비가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갓성비죠. 이 정도면. 갓성비. 죄송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갓성비예요. 갓성비. 솔직히 이거 하나면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 3년 걸릴 거 1년이면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손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제가 헬스를 해서 생긴 손이 아니고요. 골프만 쳤는데도 그냥 여기가 손이 네. 이렇게 와. 굳은살이 잡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굳은살이 베길 정도로 연습을 하지 않으셔도 네? 충분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 길 돌아가지 마세요. 정확한 자세로 빠르게 네. 지름길을 통해서 가는 거고요. 지름길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은 아 그거 편법이 아니냐 야, 너네 너 그냥 술술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방법으로 100개를 스윙하는 것과 네. 잘못된 방법으로 1000개를 스윙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정확한 스윙을 하시려면은 지금 골프스틱 그리고 비거리 로프를 사용하셔서 한번 스윙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저희가 그럼 지금까지 비거리 로프 3 그리고 골프 스틱 밸런스 보드까지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짜라잔. 리플레이. 로프예요. 네, 저는 로프 사용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 그리고 스틱만 사용했을 때는 체중 이동이나 회전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골프 스틱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처럼 힘만 세신 분들 회전이 잘 안 되시고 이런 레깅이나 힙턴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요 비거리 로프 3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거리 로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비거리 루프를 제가 지금의 밸런스 보드를 빼고 해볼까요? 그냥 네. 그냥 다섯 번 네. 밸런스 보드에서 다섯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안 보시겠죠? 네. 여기서 갈까요? 너무 가까워요? 키가 한 2m 되시나요? 괜찮습니다. 너무 가까워, 괜찮아요. 네, 네, 체조 됩니다. 네.
그렇죠. 잘못된 스윙을 하면 공이 어디로 가요? 이상한 데로 가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 로프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저는 팔을 끝에 접어 주셔야 되는데 아 알겠다. 알겠어요. 지금 너무 속상해요. 그 지금 보니까 네. 스윙을 여기서 끌고 와서 접어 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펴 주시네. 아~ 여기서 피면은 아~ 피면 때리죠. 아~ 근데 접어 보세요. 접어 보세요. 예쁜 피니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이 그대로 와서 땅 접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멈춰. 멈춰. 아야. 멈춰. 등을 쳐요. 이건 뭐예요? 잘못된 스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 진짜 빈스윙 많이 연습할 거예요. 저 집 가면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팔을 항상 임팩을 하고 나서 팔을 접어주세요. 네. 여기서. 팔을 접어주세요. 그렇죠. 안 때리죠? 팔 접어주세요. 오! 그렇죠. 등 안 때리죠? 좋습니다. 안 때리죠? 네. 팔을 끝에서 접어줘야 돼요. 네. 나이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피니쉬 동작을, 아, 공만 잘 치면 되지, 피니쉬 동작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피니쉬 동작은요,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임팩을 딱 해서 팔을 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대로 이 힘이 여기에 실려버리죠. 그러면 얘가 멈추려고 팔에 그리고 어깨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다치지 말라고 스윙 끝까지 하라는 거지. 여기서 멈춰버리면 팔이나 이런 데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 요즘 필라테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팔꿈치 아프다, 뭐 어깨 아프다, 갈비뼈 아프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잘못된 스윙으로 공만 냅다 치니까 이게 아픈가 봐요. 저도 팔꿈치랑 손목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팔꿈치랑 그게 아픈 이유가 딱 네. 쳐서 멈춰서 그래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프로님을 착각했어. 도니님 동생 중국에서 잠깐 들어왔다고 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 밸런스 보드 사용한 거. 제 친동생이 네. 그 골프 프로입니다. 찐 프로예요. 네. KPGA 프로인데 저랑 이제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요. 한두 살 빠른이라서 두 살이긴 한데 한 네. 살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저희 집에 밸런스 보드 네. 그리고 이 골프 스틱 네. 그리고 비거리 로프가 세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야 뭐냐? 야 뭐냐? 그래서 야 뭐냐? 그래서 아 그거 이번에 방송하는 거 내가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네.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다. 그랬더니만 동생이 프로인데 딱 한마디 했어요. 좋다. 좋다. 딱 한마디. 이 한마디가 뭐예요? 프로가 좋다. 이 한마디는 네. 정말 도움이 되고. 네. 아, 이거를 힘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 스윙의 궤적이라든가 리듬 템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깨달았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좋다? 도움이 된다.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 동생이 스윙이 진짜 예뻐요. 보고 싶다. 네. 제 동생 나중에 뭐, 그 유튜브에다가 쳐보시면은 아마 나올 텐데. 아니, 자. 근데 도니님이 스윙을 동생분한테 배웠어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하시지? 제 동생은 저한테 골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가족끼리는 골프 가르쳐주는데 골프 그리고 운전은 가족끼리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근데 도니님은 이제 동생분이 그런 제품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틀 전에 레슨 받으러 갔는데 저 이거 채 가져갔거든요? 골프 스틱 가져갔는데 저희 프로님은 이거 저 쓰라고 저 연습 꼭 빈스윙 많이 하라고. 왜냐하면 저희 프로님은 아시거든요. 제가 힘이 세니까 근데 공만 냅다 치고 엎어치고 혼자 욕하고 있고 막 기분 나빠서 입 대빨라와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 성희님 계속 빈스윙만 연습하세요. 거기 서서 구석에 가서 연습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빈스윙을 정말 잘 하셔야지 많이 하셔야지 다치지 않고 골프 오래 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스윙만 예뻐도 네. 부상이 없습니다. 없다. 특히나 허리 그리고 갈비뼈, 네. 등, 담, 목, 담 뭐예요? 스윙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루키루키의 골프 스틱과 함께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한 방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꾸준히 연습만 하시면 근데 꾸준히가 제가 야 꾸준히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하루에 한 20분? 저는 그냥 50번, 100번만 스윙해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진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골프 스틱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립이 골프채에 들어가는 그립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쫀쫀합니다. 그대로 그 그립을 그대로 들어가서 네. 그대로 골프채를 잡듯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스윙 연습을 좌우로 네.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프로님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 도구들을 사용하시는지 영상을 좀 보고 다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프로님들 보면 진짜 열심히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스윙이 너무 예쁘잖아요. 아 지금 나오시네요. 그쵸? 와.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밸런스 보드. 밸런스 보드에서 네. 스윙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체중의 이동을 네.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리는 와, 거거든요. 김영구 프로님이 지금 밸런스 보드를 사용하셨는데 오른발에서 왼발로 바로 체중이 이동되는 게 너무 잘 보여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셔야지 정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은 와 너무 좋다. 황다정 프로님. 황다정 프로님 보세요. 지금 아니 네. 프로님 이 프로님은 솔직히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따라하기 힘든 자세예요. 어깨랑 그리고 돌아간 유연성 보세요. 와. 팔이 여기까지 되거든요. 네. 근데 일단 남자들은 저렇게까지 안 돼요. 절대. 아마 100명 중에 한 명 될까? 맞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 몸통 회전할 때 버티는 그 코어 힘이 좀 약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휘두르는 팔 힘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성분일수록 물론 여성분이라고 힘이 무조건 약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이면 조금 더 빈스윙 이런 스틱이나 로프를 통해서 빈스윙 연습 많이 하시면 우리 지금은 더워서 라운딩을 못 나가시지만 가을 정도에는 라운딩 가셔서 좀 예쁘게 그리고 안 다치고 건강하게 예쁜 그 풍경 보면서 그렇지. 라운딩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그 여자 프로님이 황다정 프로님이죠? 네, 황다정, 황다정 프로님이 했던 거는 팔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와. 보통 일반 남성이라면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몸이 네? 뻣뻣해서 힘들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 네. 본인의 약점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강점은 더 극대화를 시켜야 돼요. 네. 남성분들 뭐가 안 돼요? 힘이 세니까 그냥 힘으로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쳐버리죠. 이렇게 네. 이렇게 쳐버린다고요. 이렇게 쳐버리면은 어떻게 돼? 허리가 아파요. 네. 지금 제가 맞아. 허리 무리가 왔는데 이렇게 치지 마시고 우리 골프 스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와. 정확하게 체중 이동을 느끼면서 L2L만 하셔도 거의 뭐 어프로치? 뭐 맞아. 일반 킬반 아이언? 아주 그냥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골프 스틱으로 빈스윙만 연습하셔도요 여러분 이런 임팩트 구간 체크부터 시작해서 레깅, 힙턴, 체중 이동 그리고 이 헤드 던지는 스피드까지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면요 비거리는 바로 향상이 돼요. 이런 직관적인 효과를 좀 바로 보실 수 있다니까요. 뭐? 지금 많은 첫 방송인데도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벤트가요. 구매 인증해주신 세 분께 퍼팅 매트. 이거 제가 제일 탐나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퍼팅 매트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매 인증 글 바로 올려주시고요. 네. 16자리 번호를 위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네. 16자리를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세 분을 뽑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퍼팅 매트가 잠시만 들어주세요. 네? 퍼팅 매트가 너무 좋아. 자, 퍼터. 퍼팅 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나는 이 홀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홀컵? 홀컵도 귀엽고 여기 보시면은 네. 공을 착 갖고 가서 그쵸. 자, 대충 한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저기까지? 7미터? 7미터 아니죠. 예? 5미터? 아니죠. 누가 봐도 1m밖에 안 되는데 한 1.5m 되겠네요. 그렇죠. 한 1.5m. 근데 아, 1.5m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지? 네. 1.5m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이세요? 이 디테일. 오. 1m, 3m, 5m, 7m. 오. 자, 그 말은 뭐예요? 백스윙을 그대로 1m는 여기까지만. 3m는 여기까지만. 그런 식으로 퍼팅 연습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딱 저기까지가 저는 한 1.5 정도만 보고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5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살짝. 2m 넘을 것 같은데요. 오! 우와! 우와! 이렇게.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이 퍼팅 매트를요, 여러분께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사은품으로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어, 이거 집에서 실내에서 퍼팅 연습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막상 스크린 골프 가거나 아니면 인도어 가면 퍼팅 연습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치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날아가는 거 보는 그 재미 때문에. 근데 실제로 라운딩 가면 아시죠? 퍼팅이 제일 중요한 거. 퍼팅이 제일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집에서 퍼팅 연습하시려면 이거 좀 이벤트 해서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할인받아서 94,730원인가요? 네. 와, 그 정도 돼요? 930원? 네, 10만원 네. 다운입니다. 네. 왜냐면 모든 할인 적용에, 30% 할인 적용에 알림바퀴 쿠폰, 첫 구매 쿠폰까지 받았어요. 네. 94,000원에 네. 이걸 9만원대에 가져가요. 근데 플러스 이것까지 당첨이 된다? 와. 야. 퍼팅 매트까지 가져간다 하시면 저는 오늘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 오늘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구매하셔라.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원래 하세요. 구매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해야 돼. 왜냐면은 이 중복이 웬만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중복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거리 로프 3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 30만 개 이상이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습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사용하고 싶지 않으세요? 프로님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데 프로님들이 사용을 직접 하기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투어 프로분들이 많이 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 그립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립은 테니스 그립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쫀쫀한 이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쵸. 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마감 처리. 뭐 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마감 처리가 잘못되면은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막 튀어나와서 긁히고 막 찢어지고 하는데 네. 이 제품은요 지금 마감 처리가 너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립 자체가 네. 테니스 그립으로 생겨서 딱 이렇게 잡았을 때 뭐라 해야 되지?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다 보니까 힘, 이 임팩을 빵 주지 않아도 네. 리듬, 그리고 템포, 그리고 스윙의 궤적을 확인하기에는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특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비거리 향상에 도대체 얼마나 도움을 주길래 특허 등록까지 됐어? 그렇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골프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직접 디자인하고 제품 제작까지 한 핸드메이드 제품이에요. 그러면 한땀한땀 그 정성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힘이 굉장히 세다고 했잖아요. 네. 저처럼 힘 세고 이제 스윙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이 비거리 로프3를 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거리 로프3. 자. 마이크 같지 않아요? 나? 저 아직 저기요. 빨리 그 스윙 한번 하세요. 네. 벌칙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이 밸런스 보드를 사용해서, 아니 근데 저는 로프가 사실 아직까지 사용하기 조금 어려운데 왜 저한테 자꾸 로프만 시키는 거예요? 원래 어려운 게 아, 맞아.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살살 흔들어주면서 천천히, 너무 빨라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빵 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제가 끝까지 도세요.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 느낌 좋아요. 나이스. 2년차 우리 되게 골린이의 스윙이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네. 여기서 올라가서 이거는 천천히 움직이 지금 등치죠. 네. 아, 안 마도 되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스윙을 반만 갔다는 거예요. 이 제품의 용도는 뭐냐면 풀 스윙을 했을 때 정확한 스윙 템포. 정확한 스윙 템포를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내 스윙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맞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바로 이어서 골프 스틱은요,
골프 스틱과 이 비거리 골프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네. 자, 이 골프 스틱 같은 경우에는 스틱으로는 체중 이동, 이런 뭐 중심 이동하는 게 잘 안 느껴졌다, 혹은 로프 사용했을 때 저처럼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골프 스틱으로 들어오셔도 되는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딱딱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임팩트 구간 확인하기에도 좋고, 이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는 걸 체크하시면서 비거리 향상까지 어떻게 직관적으로 연결돼서 효과가 올라가는지 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밸런스 보드에 올라가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아우, 떨려. 자, 아까 우리 도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립 먼저 잘 체크해 주세요. 그립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스윙 잘 하셔도 비거리가 잘 안 나실 거예요. 갑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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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빈 스윙만 해도 이렇게 힘이 든다고요. 지금 너무 잘 하셨어요. 네. 스윙 되게 파워풀해요. 아, 제 힘이 세요. 죄송해요. 네. 스윙이 되게 파워풀하고 때려주는 힘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네. 자, 일반 그립과 똑같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일반 그립이랑 똑같이 제작이 되었고요. 네.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스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골프의 헤드 무게를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얘는 뭐예요? 그대로 올라가요.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얘는 지금 땅에 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근데 얘는 중간에 로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천장을 부실 일도, 형광등을 깰 일도 없습니다. 네. 근데 얘가 여기서 땅땅 쳤을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요. 그립을 잡습니다. 탁 그립 잡아. 자, 밸런스 보드에서 연습을 한다. 이거는 그 라운딩 가기 전날 하루만 연습을 해보세요. 네. 다음날 공 맞는 느낌이 달라요. 제가 실제 경험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L2L만 연습을 해줘도 좋은데, 자, 이게 뭐냐면은 끝까지 땅 쳐서 돌아요. 네. 여기서 치고 돌아요. 치고 돌아요. 치고 돌아요. 아, 체중 이동 되는 게 정말 확실하게 보이네요. 밸런스 보드가. 그렇죠. 이 밸런스 보드가 좋은 게 네. 뭐냐면 살짝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가 펴지면은 체중 이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맞아요. 밸런스 보드가 아니고 마법의 보드라고 말을 하고 싶을 만큼. 그렇죠. 체중 이동을 하고 싶지 않아도 체중 이동이 돼요. 맞아요. 아니, 도니님, 지금 저희 임팩트 소리 나잖아요.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임팩트 소리? 네. 마이크 아마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퍼 치거나 레깅이 잘 안 되면 사실 임팩트가 잘 안 맞잖아요. 맞아요. 소리 안 나죠? 그쵸. 소리 안 나죠. 근데 임팩트가 잘 맞았다? 소리가 하면... 안 나면. 칭! 탕! 탕! 후루루루! 탕!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소리. 아니, 나 너무 좋다. 이게 저는, 저한테는 그 비거리 로프 3가 필요한 게 맞는데, 이 임팩트 소리 때문에 스틱을 못 잃어. 스틱까지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3개 세트는 없죠? 3개 세트는 아쉽지만, 네. 네. 제가 주소 찍어 드릴 테니까 네. 그쪽으로 오시면 제가 직접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호맘마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네요. 그리고 주민김 MC님, MC돈이 동생 아니에요? 저는 최 씨고 저기 김 씨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골프 스틱 그리고 비거리 로프 3 밸런스 보드 세 가지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꼭 고른다. 하나만. 저는 저한테 필요한 건,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네. 필요한 거는, 저는 비거리 로프예요. 로프요? 네. 왜냐면은 저는 일반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 스윙이 짧아도 어느 정도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저도 똑같아요. 공만 보면은 그냥 다막 달려도 그래, 공막 깨 부수고 싶. 나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스윙할 때는 좋아요. 근데 네. 공만 보면 막 달려가려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다 막 달려가면은 맞아요. 어떻게 돼요? 공이 안 맞고 막 생크나고 막 공이 막 뒷땅 치고 막 탑볼 치고 막. 근데 이 스윙 템포를 나중에, 요거는 그냥 저만의 팁인데 네. 눈을 감고서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루키루키 대표님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도닌님은 지금 로프 하나 추천했거든요. 근데 저는 밸런스 보드와 로프의 세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뭐 남성분들, 여성분들 마찬가지지만 이 체중 이동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몸통 회전이 들어가면 비거리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밸런스 보드와 뭐 비거리 로프도 좋고요, 골프 스틱도 좋고 세트로 가정하시면 조금 더 시너지 있게 빈스윙 연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집에서 하기 너무 좋잖아요. 실내에서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이고 어디서나 언제나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하시기 좋은 루키루키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자, 두 가지 제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집안에서 실내에서 가전제품 부시지 않고 천장 부시지 않고 네. 연습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메리트. 맞습니다. 자, 이쯤 되면 마지막으로 저희 10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혜택 한번 안내 드리고 다시 한번 마무리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이벤트인데요. 첫 번째는 와. 알림받기 설정하시면 쿠폰 3,000원, 그리고 오늘 루키루키의 첫 라이브 방송인 만큼 첫 구매 고객님께도 3,000원 쿠폰을 드려요. 근데 이게 단 하나 선택이 아니잖아요. 둘 다 중복으로 적용이 되면 6,000원 할인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저기 뭐야 업체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구매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자, 무료 배송 집까지 그냥 배송비 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정말 탐나는 제품인데 구매하시고요 구매 인증번호 16자리 채팅창에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네이비색의 예쁜 퍼팅 매트 그리고 홀컵까지 보내드립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채팅에서요 네. 채팅만 루키루키를 잘 채팅에다가 그것만 써주셔도 입력해주세요. 바로 요거 드려요. 뭐냐면 팔토시입니다. 네. 팔토시인데 일반적인 팔토시가 아니고요 좀 뭔가 고급스럽다 그래야 되나? 맞아요. 그냥 이렇게. 화이트면 사실 때 금방 타고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건 스트라이프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쫀쫀하고 쿨링감이 있고 이 정도면 저희 파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요. 상품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혜택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가격이 정말 좋은 게 첫 루키루키의 라이브 방송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품으로 구입하시면 15% 정도 할인된 금액. 자, 비거리 로프3는 라이브 특가 38,200원. 골프 스틱은 두구두구두구 얼마예요? 골프 스틱은 47,200원. 네, 그리고 47,200원. 이거는 진짜 MC 돈이 추천. 그러면 저 MC 성희는요, 일단은 밸런스 보드는 정상가에서 라이브 특가 84,200원이고요. 저 오늘은 세트로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밸런스 보드와 골프 스틱 또는 로프인데 로프 3 가져가시면 라이브 특가 10,730원에서 6,000원 중복 할인 쿠폰 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네. 9만원대로 떨어집니다. 9만원대, 와, 9만원. 네. 73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돈, 아니 MC 돈이 추천 네. MC 돈이 추천 골프 스틱과 우리 밸런스 보드는요 네? 30% 할인된 가격인 바로 11만 600원. 근데 와. 거기서 6천원을 더 할인받으면 10만 4,600원. 와, 10만 4,600원에 두 가지를 가져가실 수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저희 응원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자, 가격 혜택은 여기까지고 이제 한 7분 채 안 남았는데 구매인증 한번 가봐도 될까요? 채팅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채팅? 그럴까요? 다 됐나요? 채팅? 채팅을 먼저 볼까요? 아니면은 뭘 뽑을까요? 구매인증 먼저 갈까요? 자, 어쨌든 뭐 지금 막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종료 뒤에 아! 지금 구매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집계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네. 끝나고 나서 여러분께 개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건홍엄마님이 정말 채팅에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신데 콩고물님도 그렇고 받았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내 친구 아니에요? 생피자 제 친구 같은데? 저분들 꼭 받았으면 좋겠다. 꼭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희가 퍼팅 매트 제가 정말 강력하게 갖고 싶은 퍼팅 매트인데 한번 보세요. 네이비 색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진데 이거 대표님 1m 아니잖아요. 몇 미터죠? 3.5m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네.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제 키가 160인데요.
2m는 될 것 2m, 같은데. 2m, 2m다. 오케이. 2m 정도 되는 퍼팅 매트고요. 집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연습하실 수 있는 제품을 보내드릴게요. 네, 아마 퍼팅, 근데 골프 치시는 분들 중에서 퍼팅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요. 1년차, 2년차, 맞아요. 3년차 이때가 제일 퍼팅이 힘든데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얼만큼 스윙을 뒤까지 갔다가 갈 수 있는지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10m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그대로 여기까지 가면 10m 정도 치는 거고 네. 저기까지가 한 1.5m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1.5m면 여기서 과연? 이만큼이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스윙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짧게 라운딩 가면 퍼팅이 짧게. 정말 중요하고 퍼팅 수에 따라서 이 저희 샷수가 달라지잖아요. 하나 둘 어? 괜찮아. 아, 저 공 때문에 안 들어왔어요. 괜찮아. 띵띵띵 괜찮아요. 아 너무 좋다. 근데 저는 이 홀컵이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기요 이 홀컵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갖고 싶다. 이거 끝나고 네. 하나 사가세요.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만. 아 저희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궁금하신 제품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각자 원하는 제품 하나씩 설명 갈게요. 네 제가 이거 할게요. 아 또 러프야. 이거 진짜 완전 좋은 거. 오케이. 이거 하고 싶으세요? 어 네. 스틱. 오케이. 바꿔요 바꿔. 땡큐. 자 이거는요 요 테니스 그립입니다. 테니스 그립이라서 네? 중심을 잡고서 딱 했을 때 끝까지 잘못된 스윙을 하면은 어딜 쳐요? 등을 쳐요. 등을 쳐요. 어딜 쳐요? 등을 쳐요.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돌아줘야 됩니다. 와. 치고서 돌아줘야 돼요. 네. 치고서 돌아줘야 됩니다. 치고서 돌아줘야 돼요. 좋다. 네. 이렇게 돌아주시면 잘 스윙을 하고 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공이 등을 친다? 그러면 잘못된 스윙을 하거나 스윙을 다 하지 않고 반만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밸런스 보드는 이 제품하고 이 인조 잔디까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선택 옵션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인조 잔디를 선택하시면 스펀지 공을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칩샷 같은 거 연습하시기 너무 용이하니까 인조 잔디도 한번 그 설명서 한번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집에서 사용하실 때 코르크 매트가 있다 보니까 뭐 층간소음 조금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미끄러지거나 돌아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에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 작은 공간에서 스윙 연습을 할 수 있다? 체중 이동을 할 수 있다?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자, 여러분 마지막 성희 프로님의 스윙 갑니다. 네, 지금은 밸런스 보드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밸런스 보드를 사용하는 이 방법은요 그냥 위에서 자연스럽게 맞아요. 스윙을 해주면 체중이 이동되는 그 느낌을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네.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윙 한번 저 스윙 보여주세요. 갈게요. 골프 스틱 임팩트 소리 들어보세요. 탕 어때요?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파워풀하죠? 네. 감사합니다. 되게 작은 체구에서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거 진짜 비밀인데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 이거 소리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소리가 아, 나요. 아, 제가 잘못 연습했네요. 죄송합니다. 임팩트 타이밍을 정확하게 네. 주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요.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캐시치님이 보드 몇 킬로까지 가능할까요? 하중 150킬로까지 가능하고요. 발 크신 분들도 충분히 올라가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만에 깨달았다. 진짜? 야, 한 시간 만에 이 손목을 채는 느낌을 깨달은 게 되게 웃겨요. 근데 여기서 끌고 내려서 치면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안 나죠? 소리 안 나죠? 네. 근데 짧게 보여드릴게요. 손목만 여기서 이렇게. 손목만 여기서 이렇게 돌려줘도 소리가 납니다. 와. 이렇게. 여러분. 체중 이동만 잘하셔도 레깅이나 몸통을
풍요해져 그리고 힙합만 잘 하셔도 비거리 굉장히 올라가는 거를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어, 며칠 안 남았어. 야, 근데 한 네.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맞아요. 오늘 첫 루키루키 라이브 방송인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시고 우리 채팅창에서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저희 정말 좋은 기운 받고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첫 라이브는 노출도 안 되고 맞아요. 그 아름아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와, 판매가 이렇게나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다치지 마시고 빈스윙 많이 하시면서 그리고 저희 루키루키와 함께 하시면서 여름에 연습 많이 하시고요. 가을에 우리 얼른 예쁜 풍경 보고 라운딩 빨리빨리 나가봅시다. 네, 루키루키 세 가지 제품 로프! 비거리, 로프, 그리고 밸런스, 보드, 그리고 골프, 스틱! 이 세 가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꼭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게 뭐냐면 나중에, 나중을 위해서, 부상 방지를 위해서, 예쁜 스윙을 위해서 그쵸. 꼭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루키루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쇼호스트 윤성이었고요. 저는 MC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키루키 첫 방송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 감사합니다. 클럽 헤드를 던질 줄 알아야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비거리가 느는데 그러려면 빈 스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로프가 달린 스틱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잡아보니까 진짜로 골프 프라이드 그립에 되게 쫀쫀하게 그립이 잡혀요. 진짜 골프채처럼 천천히 밑에 있는 무게감을 느끼면서 50% 힘으로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응이 될 때 100% 힘으로 휘둘러 보는 거죠. 여러분도 모르게 지면을 누르고 있고 점핑을 뛰듯이 올라가면서 로프를 던지고 있을 거예요. 양팔이 잘 모아